XSFM입니다. IDWK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우리는 주말과 다음 주말에 만날 남양주 텐덤에 앉아 있어요. 네. 자극 받아서 나도 갖고 왔어 대본을. 그래서 농축산인이 뉴스를 빨리 하고 조성수 소장을 만날게요.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에 제동이 걸려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위기입니다. 네. 이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번 들어보셔서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네.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 둘이겠죠? 네.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에는 이견 없이 합의를 봤는데 3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사회복지 예산에서는 공화당이 반대를 해서 현재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회계 기준인 이달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오늘이네요? 네. 연방정부가 셧다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실 때 결과를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미국의 국가부채가 지금 문제인데요. 국가부채 규모가 이미 한도를 넘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도를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7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이 미국의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라며 미국의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2년 동안 많이 벌었으니까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전 세계 경제에 되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대체 어디서 읽었는지 많은 기자들이 썼더라고요.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세 번 했죠. 제일 긴 건 한 달을 넘겼습니다. 미국 기록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에디터가 소개해드린 국가부채 규모 한도 상향이라는 이슈인데요. 이건 한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지금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점으로 싸우고 있냐면 기재부와 여당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국가채무를 유지하느냐 조금 더 빚을 지느냐를 놓고 싸우는 정도죠. 네. 이런 걸로 싸우는 나라는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다들 돈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요.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은 저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밑바닥을 좀 더 파자! 이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만 안 그러고 있죠. 네. 이거 미국이 참 힘들게 됐는데 한국의 시각으로만 이런 해석을 해드려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건 국민들한테 한국보다 훨씬 심하게 소위 퍼준 영국, 미국, 일본, EU 같은 곳들의 고민입니다. 영국, 일본이 방역을 못했다 못했다 하지만 그 방역을 못하는 와중에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줬습니다. 국가 채무의 상당 부분은 거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넘쳐나는 자영업자의 수를 생각하면 채무불이행 레벨을 각오하고 갔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 뉴스를 보고 부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만 놓고 보면 미국이 그간 잘했고 앞으로도 잘하겠다는 의지의 증거라고 한국에서 보면 보입니다. 다음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에게 단계적 일상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는 10월 중 전 국민 70% 2차 접종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에 실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달에 로드맵을 만들겠다 정도의 보도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질 급한 분들은 화를 내죠. 무슨 일상복구냐고. 그럼 준비도 안 합니까? 혼동이 그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는 작년 이맘때쯤에 하루에 5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의 의료체계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던 그 바이러스와 지금의 델타 변이가 매우 다르다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작년하고 동일하게 비교하면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수가 지금 줄어든단 말이에요. 치명률이 확 줄어들었죠. 그게 백신의 영향이 전부인지 아니면 지금 추측하는 것처럼 델타 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것인지 판단 내릴 수 없는 전쟁의 안개 구역이 있습니다. 판단이 아직 안 나왔으면 확실한 걸 보고 가면 되니까 백신을 더 열심히 맞추자고 그리로 가면 그만입니다. 다만 결국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한국식 방역의 차이는요. 엄청난 비결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듯이 타이밍이 좀 더 느리고 좀 더 오래 참았기 때문이다 정도의 해석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하는 거랑 영국이 하는 거랑 한국이 하는 게 뭐가 다르냐. 우리는 그 나라들과 다르게 정부도 국민들도 못 참고 터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터졌죠. 네. 근데 그 못 참는 사람의 의견이 대세나 다수 의견이 되지도 않았고 그게 정책이 되지도 않았다는데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열어야 되고 결국은 방역을 일상의 영역 안으로 집어넣겠죠. 그때 가서
이제껏 노력해온 게 물거품이다, 허사다라고 말하는 한 발 느린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정도의 차이와 타이밍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할 때는 기준이 계속 변한다는 것도 인정해야죠. 자, 이번 주에 제가 가장 주목한 뉴스는 지금이 아니고 좀 이따 나오는군요. 네. 네. 다음 보죠.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운영 방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착공 시점은 2024년으로, 완공 시점은 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의 구체적 통과 시기를 생각해보면 20년 후에 착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관습헌법 운운하면서 모두가 세종시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던 시절에 비해 지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서울촌놈들만 모르고요. 그렇죠. 아니야. 충남 사람들도 몰라. 내포에 사는 사람들만 알아. 전남 사람들도 몰라. 나주에 사는 사람들만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보는데요. 그 신도시의 발전상을. 지방선거 때 기억나네요. 여기 쪽에 후보들 중에서 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사람이 있었죠. 네. 제가 맡았던 후보는 그게 아니라 그냥 서울을 갖고 서울에 저것도 갖고 오고 저것도 갖고 오고 다 갖고 오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후보를 제가 다뤘었는데.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아주 긴 무리가 막 그 지하철을 공짜로 탈 때쯤 되면은. 오늘 내일도 조성소장하고 그 지난 4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일부를 이야기하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만 4년 갖고 치정 말하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역사적인 발자취가 하나 이번 주에 생겨서 간단히 알려드리고요. 제가 이번 주에 가장 흥미로웠던 뉴스는 요겁니다. 영국에서 연료 소송에 차질이 생겨 주유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관련 뉴스를 꾸준히 챙겨봤으면 이걸 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연료 소송에 군대를 투입할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네. 주유 대란의 원인은 무엇이냐? 영국의 석유 기업 BP. 네. 브리티스 페트롤리엄.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여기서 수송 차량 운전자 부족으로 기름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저, 구도일 차량. 네. 예. SK, 저, 정유 차량. 네. 이런 거 몰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조차 운전사가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사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촉발된 대란입니다. 네. 주유 업계와 야당은 브렉시트로 인해서 외국인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운전자가 부족해서 촉발한 사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게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름뿐 아니라 생필품이나 식자재 공급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 정부는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대책으로 3개월짜리 임시 취업 비자를 5천 명에게 제공하겠다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정치권은 보통 이제 여권의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유는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이유가 좀 더 있다. 가 맞는 말입니다. 1번은 당연히 브렉시트입니다. EU 회원국의 시민들이 영국 내에서 거주 및 노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EU의 시민들은 EU 내 이웃나라들의 거주 및 노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없어졌죠. 그리고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고 대신에 신원증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걸 안 하던 사람들이 하자니까 귀찮죠. 그리고 원래 일하던 숙련공들 상당수가 영국을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더해서 이준석식 기준이 생겼습니다. 영어구사학 능력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직업과연 꼭 이준석식은 아니군요. 거기는 영어가 국어니까. 그렇죠. 직업 관련 기술 수준을 체크하는 뭔가 시험 같은 게 생겼습니다. 뭔가 국민의힘이 원하는 공정 같은 게 지금 영국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일하던 외국인 최대 150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 빠져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체마다 숫자 추산의 차이가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영국 인구의 1.5%가 넘는 숫자의 사람들이 노동 정령 인구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경제적으로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EU가 생길 때 얘기를 좀 기억을 해보면 성장은 몰라도 재분배는 기가 막히게 잘할 거라는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21세기 초에. 왜냐하면 가격이 맞는 인력이 같은 영내에 엄청나게 많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맞는 일자리가 영내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네.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이 엄청 실패해도 예를 들면 그리스. 노동자들이 안 굶어 죽고 옆 나라를 통해서 충격을 흡수시킬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대로 잘된 점들이 많고 동유럽 회원국들은 동유럽 회원국대로 서유럽 회원국은 서유럽 회원국대로 서로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품을 떠나는 나라는 영국 같은 일을 겪겠죠. 앞으로. 부자 나라면 노동자가 빠져나가서 인프라가 무너질 거고
개발도상국이면 수출입이 안 되고 노동력 진출이 어려워져서 경제력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얘기가 길었는데 이게 1번 이유입니다. 브렉시트. 그리고 영국의 코로나19. 이게 2번 이유입니다. 한국에는 없는 고강도 락다운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도 경험했습니다만 접객시설과 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죠. 네. 세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영국 변입니다. 이걸 브렉시트고 뭐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것 때문에 영국과 통하는 문을 다 걸어 잠궜죠. 집에 못 가는데 뭐하러 남아있습니까? 다음번에 올 때 시험 봐야 되는데 뭐하러 돌아옵니까? 그래서 대거 떠납니다. 그중 마지막이 운수노동자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따라온 바에 의하면. 그 도버 해협의 채널 터널이 있죠. 거기를 통해서 유로트럭 시뮬레이터가 지나가죠. 대륙의 물자를 영국에 날라주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국에 가기도 귀찮고 영국에서 나오기도 귀찮아집니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죠. 여기에서 제가 이 얘기가 왜 궁금해 재밌었냐면 정치의 오묘한 점이 나옵니다. 정치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한번 보자고요. 정치인의 시각에서 국민들은 종종 거짓말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국민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화가 난 소수가 그냥 성질을 낸 겁니다. 국민이 아니라 여론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나아갈 정책의 방향이구나 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무능한 정치인이에요. 한국으로 예를 들 것 같으면 국민의힘이 막 인국공 인국공 신나는 노래 하면서 모든 적극적 차별 철폐를 다 없애죠? 결국 노동 생산성이 더 나빠지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낼 겁니다. 네. 불을 보듯 뻔해요. 이렇게 여론이 정치인에게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 혐오예요. 어떤 정치인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 그래서 이렇게 빗장을 걸어잠그고 다 내쫓는다. 그러면 꿈꾸던 좋은 세상이 오느냐. 보통은 아닙니다. 김치를 못 먹죠. 필수 노동자들의 빈자리가 그냥 비어 있습니다. 네. 성질내던 댓글러들은 다 어디 갔느냐. 계속 댓글 달고 있습니다. 고추 수확하러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냥 그 자리에 구멍이 납니다. 가장 확실한 실험의 장이 지금의 영국인 거예요. 운수노동자가 자리가 비었으면 그만큼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지금 마트의 생필품도 못 채워나는 형국이 지속되는 상황인데 이걸 당국이 인지하고 아까 에디터가 알려드린 대로 임시취업비자를 외국인에게 내주겠다고 했죠. 왜냐하면 영국인들이 그 자리를 안 채우니까. 대신 댓글러들은 지지철회한다고 화내는 중입니다. 다시 외국인을 받아들이다니. 화풀이의 장단을 맞춰주는 것도 정치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가은 코널콘에 통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풀이에 정치인이 목숨을 걸면 다 망합니다. 그게 지금의 영국입니다. 다음 보시죠.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고 대출 총량을 규제하자 한국일보에서는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 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저신용자들은 3금융권이나 제도권 밖의 대출 서비스로 밀려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가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 돈 빌릴 일 있으신 분들이 특히 이런 기사를 보고 불안하실 거예요. 고신용자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빌리는 돈이면 자기가 가진 신용으로는 빌리면 위험한 수준의 돈 아닐까요? 이번 정부의 규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사실상 이 한국일보의 저 보도가 대표적이었는데 뭔가 IMF 이전 시절에 버블 경제로 가자고 주장할 건 또 없잖아요. 이런 느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주장이 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뭐 가계대출 규제, 네. 뭐 가계대출 옥죄기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아 곡소리 나요 경제지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망했어요. 그래서 디테일 보면 1가구 2주택자 대출 못해 운다. 그렇죠. 신용카드 업계 운다. 나 무주택인데 대출 못해도 안 울어 이 새끼들아. 어제 맛있는 거 먹었거든. 다 보시죠. DP에 이어서 나만 안 본 컨텐츠가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넷플릭스 시대의 문제점이죠. 다들 신났는데 나만 몰라요. 네. 나 몰라. 저는 이제 약간 저분도 몰라요. 이제 아무것도 안 보기로 했어요. 오징어 게임이죠. 네. 지난 24일 넷플릭스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최고 경영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오징어 게임에 나온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진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치 저 구글의 임원이 저 박막례 선생님하고 사진 찍는 거하고 비슷한. 네. 그렇죠. 네. 현재 해외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코스튬과 심지어 모양이 찍힌 달고나와 양은 도시락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외국인들이 이제 그 달고나의 난이도를 모르고 그 우산 보고 저렇게 쉬운 거 가지고 왜 어렵다고 하느냐. 그렇죠. 네, 스타벅스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네. 너무 화가 나서 안티백서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뜯다가 이제 네. 당뇨에 걸릴 거예요. 한 100개 해보고. 예. 그 요즘 이 작품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가 워낙 많죠. 네. 원래 이 고관여층의 움직이는 저 방식이 그렇습니다. 초기에 대중성으로 확 터지는 작품이 나오면 고관여층은 깔 것의 레이어를 찾느라 정신없죠. 그게 일반적인 인간사입니다. 그러면은 다들 이제 날카로운 얘기들을 해주셨으니까 그분들이. 저는 문화시장의 흐름에 대한 제 감상을 하나만 말하면 넷플릭스 차트를 좀 확인해보면 여러 나라 드라마들이 네. 있죠. 저도 종이의 집 겁나 좋아하죠. 문화 콘텐츠 중심으로서의 일세계의 역할이 해체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연속된 증거들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 현상이. 작년을 떠올려 보면요. 자막이라는 1인치의 장벽을 넘으면 좋다는 중요한 선언을 봉준호 감독이 할 수 있었던 자리는 서구권이 내준 서구권의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였어요. 이건 역설적으로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선 서구 사람들이 이미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절대 넘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 소리 해주십시오. 네, 장외에서 하지 않고 덕질인의 구분대로 세상은 먼저 달려나가서 즐거운 사람, 부지런히 따라가면서 즐거운 사람, 그리고 다수가 두고 온 또 다른 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라들이죠. 전자와 이자에 해당하는 타겟이 얼마나 많은지 프로덕션이 잘 알고 있던 거예요. 작가와 감독이 잘 알고 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오징어 게임을 보면 아 그래 이거 한국적인데 한국인이 보라고 한국적인 게 아니구나 수출용 모디파이드구나 라는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더 재밌습니다. 그것도 X와 아싸의 차이인 거예요. 아까 X와 인싸. 인싸는 아 외국 드라마 재밌다 또 뭐 보지 이건데 X들은 자막은 영상미를 해쳐 이러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색도 시발 이런 것처럼. 얼마나 중요한 문화 콘텐츠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고관여층의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한국 콘텐츠를 듣거나 보는 관점을 국내의 고관여층이 이 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뮤지션들도 한국의 영화 감독들도 다 세계 시장에 어떻게 팔까 너무 먼 저곳의 소매를 어떻게 끌어당길까를 고민하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상당수 평론가들이 그걸 고민을 안 해요. 그 전까지 안 해왔거든요. 블록버스터는 자본의 관점에서 읽어야 훨씬 흥미롭습니다. 공포영화가 뻔히 스토리가 이상한데 공포영화를 평가하는 다른 문법이 있잖아요. 매니아들의. 그런 것 같은 새 문법에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단이. 그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들의 감상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미국 1위가 세계 1위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차트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진짜 전 세계로 줄 세우기를 해놓으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1위여도 그 뭐 아세안에서 다 보면 훨씬 더 높잖아요, 조회수가. 이제 구독 서비스에 익스클루시브하게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프로덕션이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런 특징들이 나와요. 미국인의 입장에서 볼게요. 내가 다른 나라 컨텐츠들을 많이 보기 시작한 덕후 미국인이에요. 그러면 나만 따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넷플릭스에서 보는 다른 모든 드라마의 배경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멀티링규얼이거든요. 영어권만 아닌 거예요. 네. 영어 쓰는 사람만 국어를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를 미국인이 인식하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한 세상에 평가하는 사람들도 좀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식을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니까 오징어 게임 별로였다는 얘기는 못하잖아. 경기도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노동자들이 재난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감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올해 경기도 국감은 10월 18일 행안위와 20일 국토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노조에서는 한계 상임위에서만 국감을 진행하도록 축소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네. 또한 국감은 9월부터 10월까지 일상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며 그렇죠. 정쟁을 위한 낭비적인 자료 요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요구를 한 거예요. 이번에 특히 힘드니까 귀찮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자료만 좀 요구해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후자는 빨리 바뀌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전자는 여론이 형성되면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임시조치에 대한 요구니까. 그렇죠. 구청이나 저 군청이나 동주민센터가 집 근처나 사무실이신 분들, 사무실 근처이신 분들 유심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 여쭙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불이 켜져 있지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드실 겁니다. 팬데믹 이후로. 똑같은 주사님들이 전혀 새로운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기 시작한 지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피곤한데 적응도 안 됐을 시기죠.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그 사실 팀처럼 국감의 내용을 무겁게 다루려는 매체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관심 받으면 무슨 질문해도 그만이다 생각하는 의원실이 태반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관심은 다른 기관 질문할 때 받고 어차피 순번 돌아가면서 위원회를 여기저기 도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자체는 좀 덜 건드리면 안 되겠느냐. 네. 나는 애원이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업무가 대폭 늘어난 기관 전체를 다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를 그만둘 순 없겠죠. 그러니까 뭐 저 둘 중에 한 곳만 빼든가. 일단 야당이 벼르고 있어서요. 네. 그러합니다. 뉴스였습니다. 빠염. 빠염. XSFM입니다.